아니, 숙소에서 아카르트가 창고까지 걸었어. 힘들어. 원래 파이올리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파이 무지하는 집이거든. 종류별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등하는 집 카이센 내가 시킨 거 같아. 카이센 키라이스 이거 시켰다. 캐스트 오이스 오이스 될까? 오이스 될까? 이거 들고 주방장님이 이제 오긴 오길 건데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고 파니가 옷을 오늘 앞치마 있는 옷을 입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얘 뒤에가 더 이뻐. 다시 봐봐니까 자기가 그 구매한 사이트를 갔다 뒤집어 입은 거 있지. 원래 약간 그 이렇게 V넥으로 된 원피스인데 진짜 시작하지 마요. V넥이잖아. 근데 앞치마 뒤로 거꾸로 시작하지 마세요. 나 아니었으면 뭐 거꾸로 입었겠지. 나 상품도 샀어. 그렇지. 아니 이거 갖고 다니는 게 이런 거 스마트하게 손가락으로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거 일본은 일본은 이런 거 이쁜 거 같아. 앞접시 이런 것도 이쁘고 뭐 그렇죠? 쫄아내 같은 거 시끄러워. 주방장 하시고 우리 유튜브 하는 게 신기하게 쳐다봐. 아니 시끄러운 걸 떠나서 팔 아플 거 같아 자꾸. 팔도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19대 걸어야 됩니다. 딸근이 있어서 괜찮다며. 유튜브 19세 없어도 되잖아. 15인치 이 정도 크는 거. 그래도 인정했잖아. 그래. 아, 나이. 귀엽지? 너무 야하네요.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양양 토끼 턱살은 너나? 너가 아니 그 얘기 턱살 표정 좀 하지마 성기야 무슨 동인데 이름 기억하지? 안에 성게알이랑 그 스시랑 새우랑 밥이랑 같이 신선해 아까 우리 보니까 왜 부산에 조그만한 배 모아놔서 포장마차처럼 하는 거 있잖아 그 떠다니는 그치? 배 모아가지고 포장마차 하는 것처럼 여기도 조그만한 배들을 여러 개 엮어가지고 포장마차처럼 하는 데가 있어 안녕하세요. 이제 여행이 뜨자. 고맙고. 고맙다. 하와이 맛있어. 맛있겠다. 그렇습니다. 참치 아닌가? 연어인가? 몰라. 빨간 거. 여러분 들었다. 어? 네 불알이라 먹은 거, 빤이가. 어, 무슨 그런 망측한 소리를 듣는 망측한 소리를 저 페미니스트 저 페미니스트겠네요? 남성은 안 되겠지. 네 불알이라며. 남성은 안 되시겠죠. 그럼 반찬이 없어가지고 맛있긴 맛있다? 근데 물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중간중간 단무지만 김치 같은 걸 먹어주면서 이 물리는 거를 약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밥이랑 딱 그 주재료만 먹잖아요. 먹다 보면 물리더라고. 어제 우리 어디서 그랬지?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밥이랑 고기만 줘. 소스 뭐 감자필에 주긴 하는데 한국 사람이 약간 피클 이런 거 땡기잖아 피클 막 단무지 이런 거 땡기잖아 알지 느낌?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채팅에서 안 보여가지고 제가 맛집 위주로 짜놔가지고 대신 파니가 지도나 이제 교통 같은 거 검색하고 막. 근데 우리가 검색한 거 두 번은 못 먹었지? 그치? 삐아뚜비앙코라고 굴 요리 전문점은 없어졌고
파이올릭은 웨이팅이 1시간이라 더 기다리다가는 일정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여기로 온 것 같아. 밥 먹는 게 벌 받는 것 같아, 파는. 핑도 안 뜨는데? 눌러줘. 눌렀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물려야 돼.